기뻐하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필요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사람을 보고 세
주의 보혈을 두드리라
주의 맡긴 것 원해 것 그대로 긍정과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너의 마음 그리워라 주의 보여 보사 주의 빛 이루어 주의 보면 그들은 나의 복이 주한테 오라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여내고 주의 보혈 나는 바다에 찬송부지 참 놀라운 중경이로다 주의 보혈 중경을 보라 주의 빛 이루어 주의 보혈 그들은 나의 복이 주한테 오라 우리가 살가운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사방에서 찢어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사면은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사회가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끼리 편을 갈라서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각각 나눠져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사회를 위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종의 소리를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안 들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열왕상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창기 두 여자 재판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가 많아서 재판을 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세상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창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창기 밑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한 아이는 살았는데 죽은 아이 어미가 살아있는 아이를 훔쳐갔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산 아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솔로몬 왕 앞에 가지고 나가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가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열왕상 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칼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칼입니다.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산아이를 둘로 나눠버리라 쪼개버리라 찢어서 이 아이를 반반씩 나눠주라 말할 때에 살아있는 진짜 어머니는 하는 말이 죽이지 마십시오 쪼개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가짜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눠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찢어버리세요. 이때 솔로몬이 여기서 위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이니 저 여자에게 이 사나이를 주어라.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솔로몬 이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 바로 복음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창기 두 여자는 한 집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는 이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은 예수밖에 살 때는 한 집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안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전부 세상에서 창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 모습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세상에다 내 몸을 맡기고 세상 쾌락에 맡기고 세상이 여러 가지를 나는 짝해서 살아왔던 내 모습을 돌아보니 나는 창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집 오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앙이 자라서 아이를 낳을 만큼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밑에 구역 식구들 달려있고 많은 이제 초신자들도 내 밑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젖을 먹어야 됩니다. 이 젖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 젖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은혜 젖을 먹여서 어린 신앙 가진 사람은 길러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자기에 맡겨진 아이를 옆에 두고 자다가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죽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날 구역장이 영적 잠자고 있으면 구역식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는 것도 모르고 죽여버렸습니다. 뭉개버렸습니다.
덮어서 자기 몸으로 육중한 몸으로 덮어주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오늘날 장성한 신앙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직분은 목이 부르진 만큼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있는데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밑에 어린 신앙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 맡겨진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났을 때 상대방에 있는 그 여자의 아이를 탐을 냅니다. 또 훔쳐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가 끼어서 보니까 저쪽에 죽은 아이는 자기 옆에 와 있고 산아이는 자기 아이는 저쪽 여자 품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가서 내 아이를 왜 가져갔느냐고 말하니까 자기 아이라고 우게 되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두 여자가 살아있는 한 아이를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데려갔습니다. 가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서로 주장이 똑같은 자기 아이라고 말할 때에 이 솔로몬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오라 말합니다. 이 칼이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이 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진짜 가짜 가려내는 것은 솔로몬 왕의 칼 갖다 대니까 가려집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갖다 대면 전부 알곡죽정이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가짜가 가려져 버립니다. 솔로몬 칼 갖다 대는 순간에 진짜 가짜가 확 가려져 버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짜 가짜가 가려지는 세상인데 분명히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이 어미도 있고 산아이 어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밭에는 알곡도 쭉쭉이다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 우주에는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알곡입니까? 아니면 죽정입니까? 아니면 나는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진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넘어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한 고기 잡는 그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타시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다. 내가 어떤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5장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버려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물도 버려졌습니다. 찢어진 그물 버려버립니다. 거기에 찢어진 그물 속에 있던 고기도 버려버렸습니다. 다 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물고기 얘기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물고기 마크를 우리가 자동차 뒤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익투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복음적으로 물고기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물은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인데 이 그물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냐면 내가 교회를 찢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찢어진 그물은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딘가는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부부가 살다 보면 가다 보면 자꾸 단점이 드러나게 되고 사람이 보이지 않던 허물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찢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정을 찢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했습니다. 오늘 상대방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람에게 가혹한 말로 내가 대물질해서 아니면 칼로 돌에 내듯이 어떤 말을 참혹한 말로 누구 잔인한 말로 그 사람에게 심장을 찌르는 이런 말에서 찢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찢지 마십시오.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삶을 공인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찢어놓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경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부활 전에
건물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가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오늘 요한복음 21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0절에 베드로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인해버렸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고개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때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이 지금 잡은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앞에는 숯불로 불을 피워놨습니다.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예수님 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계신 불입니다. 이 불 앞에 지금 잡은 생선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이나 따라서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부활 전에 그물은 찢어진 그물 버려버립니다. 고기도 버려지고 그물도 버립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 그물, 예수님을 만난 물고기는 이같이 큰 물고기 153마리이나 찢어지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고기를 주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그 고기를 어디다 얹어놓습니까? 주님의 불 위에 얹어놓습니다. 불에 얹어놓은 숨을 말입니까? 고기가 익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기가 불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고기를 찾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찢어지지 않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찢지 마십시오. 찢어지는 교회, 반드시 싸매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불받는 삶은 어떤 삶을 불받습니까? 오늘 물고기를 숯불에 얹어놓는 이 사건은 다시 말해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의 고기가 불을 받듯이 내 가정의 주여 나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내 성전의 교회가 찢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언제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을 받습니까? 땅의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땅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꺼내는 사람이 그런 축복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에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십니까? 아닙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러한 사람은 절대 교회 짓지 않습니다. 성도 마음에 상처 주지 않습니다. 온유에 같이 따라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히 따라갑니다. 온유한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 없어요. 마음이 인격이 부드럽고 인격이 따뜻한 사람은 항상 매사가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불평을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을 겁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찢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는 데마다 피스메이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심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싸매줍니다. 서로서로 갈라진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러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까? 부부가 화평할 때, 가족들이 화평할 때, 이 가정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천국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그분의 인격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세요. 대단히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십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세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도 이런 작은 예수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분을 보면은 저분은 정말 예수님 형상 닮았구나.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온유한 사람. 대단히 온유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대단히 겸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겸손하세요. 구전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서 저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구나, 속사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모습을 저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 가정에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온유와 화평한 사람 반드시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신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믿음에 덕을 가지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혈기가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서로 갈라내는 이 사람은 당신은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을 볼 때 직분자를 세울 때 저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믿음 보고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믿음 앞에 그 사람 됨됨이를 봐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된 사람 믿음 들어가 버리면 이 믿음은 항상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항상 좋은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은혜 생활하는 것은 항상 유지가 안 됩니다. 때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선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선뿌리가 보이지 않냐면 내가 은혜 충만할 때 내가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바닥이 되어버리면 옛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입니다. 은혜 충만하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은혜가 같이 임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도 온유해라. 내가 겸손하니 너도 겸손하라. 교회가 겸손한 사람끼리 모여있으면 교회가 말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겸손한 가정이면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먼저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받기를 원하지 말고 이기적인 생각 갖지 말고 내가 먼저 주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줄 때에 자존심 생각하면 못 줍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먼저 주는 자예요. 무엇을 줘야 됩니까? 사랑을 나눠주는. 오늘 이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은 찢는 자가 아니요 싸매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세부터 80세까지는 이 사람은 처참한 비참한 미디안 사막 광야에서 집시 아닌 집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40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서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못 서셨냐면 우리가 잘 안 들어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람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사람은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자기 육신의 힘을 믿고 세상 권력 믿고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사람은 첫눈에 죽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 감췄는데 하루아침에 발각났습니다. 이 사람 도망자가 되었고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쳤는데 무려 40년 세월 동안 그곳에 그는 은둔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찾아오셨는데 왜 하나님 40년 만에 찾아오셨을까요? 10년 앞당기든지 20년을 앞당기든지 30년을 앞당겨서 바로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인격이 다듬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능력은 하나님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자마자 당장 주신 것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 40년 동안 손때가 잔뜩 묻은 이 지팡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변하여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능력은 하나님 순간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격이 다듬어지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강팍했던 성격이 혈기 많던 성격이 적흥적인 성격이 감정적인 성격이 충동적인 성격이 육신의 힘만 믿고 설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깎아내는 데 40년 걸렸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됐다. 찾아오셔서 이때 80세에 하나님이 들어섭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나이가 80이 된다 할지라도 네 나이가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100세가 없으니까 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씁니다. 능력이 없어도 씁니다. 가진 것 없어도 쓰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격을 다듬으세요. 하나님 그러면 쓰지 말라도 쓰십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게 뭘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안 됩니다.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 맨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갈라디아 5장 20절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수 맺는 자, 절대 사람 관계 원수 맺지 마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사람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맺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원수 맺는 자는 예수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싸매러 오셨습니다. 여기서 갈라디아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분쟁하는 자.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세요. 분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 말씀입니다. 시기하는 자, 그리고 분내는 자, 성질 내지 말라 말입니다. 자, 우리 인사하세요. 성깔 좀 부리지 마세요. 아멘. 따르세요. 당 짓는 자. 딸래, 따르세요. 분리하는 자. 당을 짓는다는 걸 말하니까 교회 안에서 내 편, 네 편 만들고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강단을 중심으로 하십시오. 전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분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이 사람 들어가면 전부 갈라내버려요. 좋은 관계를 말 몇 마디에 이간질시켜서 전부 다 찢어놓습니다. 목사님 관계와 성도 관계를 찢어놓습니다. 좋았던 관계를 말 몇 마디에 그냥 이 사람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말을 퍼뜨려가지고 찢어버립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를 찢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은 분리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라. 모임이 아주 해로운 모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은 전부가 좋은 모임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해로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교회 모여서 해로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분쟁하고 편당하며 교회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당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사랑관계를 당을 짓고 그리고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뭘 말씀하냐면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해를 끼치고 분당하는 사람 그리고 분쟁하는 사람은 절대 편당 짓는 사람들은 이것은 성찬을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 말씀하시기를 자기 죄를 살피고 그 후에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을 살피지 않고 떡과 포도주를 마신 자는 따라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범하니라.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에 떡과 포도주 왜 먹고 마십니까? 떡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는 몸이에요. 내가 떡을 먹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것은 영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생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하지 못한다. 네가 내 교회를 찢었잖냐. 네가 내 교회를 편당, 당지었잖아. 네가 내 편, 네 편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예수 편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갈라놓았잖냐. 네가 맨날 교회 와서 예배는 상관 관심 없고 기도에 관심 없고 내게는 관심 없고 전부 사람 분쟁하고 싸우는 일만 앞장서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성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와는 함께 할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나는 예수를 피로 죄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하고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너는 내 교회를 망쳐버렸구나. 그러므로 너는 네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또 범하는 겁니다. 포도주 먹고 마시는 것을 네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를 살피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것은 너 죄를 또 먹고 마시는 죄를 또 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기껏 살아야 앞으로 50년이면 다 떠날 겁니다.
아멘 한 분은 한 분도 없는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51세까지 사실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이라도 항상 마음은 늘 때로는 울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는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내 마음을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는 열매가 있다고.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전부 인격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따라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오늘 깜짝 놀랐는데 한 가지로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말씀 전체 흐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찢는 자가 되지 말고 싸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실 때에 직업 보지 않습니다. 나이 묻지 않습니다. 혈액형 묻지 않습니다. 고향 출신 묻지 않습니다. 가족 이력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물으세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찾으실 때 제자로 직접 주님이 찾아다니셨어요. 사람을 직접 고르시는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 석하오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너 나 따라오느라. 금을 던지는 것만 보셨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은사예요. 금을 던지는 게 전문입니다. 그 하나 보셨습니다. 베드로 인격 안 봤습니다. 베드로 집안 내력 묻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금을 던지는 거 보시더니 너 나 따라오느라. 그래서 제자 삼으신 거예요. 성경은 좀 더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금을 깊고 있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금을 깊는 것을 보시니 너 나 따라오느라. 두 가지입니다. 던지는 자와 깊는 자. 성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던지는 자리가 아니면 깊는 자리입니다. 던지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밖에 나가서 금을 던져서 고개를 잡아 올리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 사명 가진 분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해서 교회로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는 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만 아무리 성도가 많이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물이 터져가지고 여기저기 어디로 빠지는 다 빠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랑의 실로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는 자의 자리. 오늘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드로를 보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금을 깊는 것을 아니고 던지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받고 난 후에 하루에 3천명, 5천명을 말 한마디에 전도해서 교회로 불러들였습니다. 하루에 3천명, 5천명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보신 그대로 이 사람의 은사는 던지는 은사였습니다. 반면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으로 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은 제자인데 만신창이가 되어서 반부섬에 귀향을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한 분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한 분은 독사굴 속에 던졌지만 사람이 죽질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성경 66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요한 1, 2, 3서는 가장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 요한은 가는 데마다 깊는 사명입니다. 사랑으로 키웠고 베드로는 가는 데마다 던지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조금만 나한테 감정 상하는 얘기하면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교회조차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작은 일도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듣기도 합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땅의 것을 먼저 풀어라.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해 하고 와서 내게 예물 드리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에서 먼저 풀으라는 겁니다. 서로서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서로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랑까지 못 가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감정 다 잊어버리세요. 다시 돌이켜봐야 내 마음의 상처만 더 깊어집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름 부으시는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용서하며 삽시다. 크게 하세요. 사랑하며 삽시다. 크게 하세요. 남을 미워하지 맙시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야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나의 뜻을 다 이룬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찢어진 것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찢어진 것을 주여 삼해 주시옵소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 사회를 봉합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죄사함의 십자가입니다.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따르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는 죽는 자리입니다. 나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진정으로 주여 내가 죽음으로 이 사회가 하나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이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